얘랑 밥 먹자. 얘랑 밥 먹어야지. 응? 아이고. 아이고. 이거 너무 일어난다고 그러는데. 내려만 한다. 바쁘고 정신이 없었어요. 아침에 준비해놓고 밥 먹고 나서 막내는 먼저 유치원에서 보내놓고 큰애는 학교에 보내주고요. 이제 버스 기다리고 출근하는 시간 되는 거예요. 바이바이. 성희. 저희가 사회적 협동조합이고 사회적 기업이에요. 소장님을 통해서 우리 티용이 혼자 아이 둘 키우면서 하는데 일을 정말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고, 아 그러면 와서 한번 배워보고 일해보자고 하자. 그래서 우리 티용하고 인연이 되게 됐어요. 지금 겪어보니까 너무 열심히 하고 있고 아이들한테도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성장을 빨리 하고 있다라는 거. 그래서 참 기특하고 이쁜 친구예요. 처음에는 좀 많이 힘들었어요. 식당도 처음이고 여러 음식도 잘 모르고 또 언어가 좀 다르니까 처음에 좀 어려웠어요. 아침에는 좀 애들 챙기고 학교 보내고 시간이 되게 많이 없었어요. 그래서 원래는 8시 출근인데 대표님이 저희를 데려주고 한 시간에 좀 늦게 출근도 된다고 해서 아 되게 너무 감사하시고 대표님이 많이 이해해 줬었어요. 토요일날 애기들 데리고 와. 아 그래도 돼요? 12 더하기 9는? 21. 그렇지. 아이들 교육시키는 것들 저희 많으실 것 같아요. 어떠세요? 네, 좀 힘들어요. 지금까지는 제가 도와주고 가르쳐줄 수 있는데 고등학교 되면은 교육에 어떻게 시켜야 저도 아직은 언어가 조금 많이 부족하거든요. 어떤 거 하면 좋을까 그것도 좀 고민해요. 그래서. 돌아가실 생각도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안 해보셨어요? 제가 처음에는 돌아가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저 아이는 한국 국적이잖아요. 한국 사람이잖아요.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 살아야 하는 거 맞는 것 같아요. 애들아, 성희 손 씻고 밥 먹어야지. 네. 여기 자연이 잘 먹겠습니다. 네. 대박. 평소에 엄마 음식 좋아해요? 네. 성희 한번 물어봐야 되나요? 엄마 음식 어때? 엄마 맛있어. 맛있어? 응. 뭐가 제일 맛있어? 김치찌개. 김치찌개? 응. 난 미역국. 나는 미역국? 문화 다양성이라는 말은 처음에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. 그런데 제가 태어난 것이랑 아이 태어나는 것이는 다르지만 내 아이 교육하는 거하고 제가 일하는 것에 보니까 문화 다양성이라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저거 다른 사람이 뭐 하는 게 다양한 것을 받아들이고 안 좋은 일도 있고 그 상대방도 비슷한 모든 지역들만 하나로
있고 원망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. 저희 지역민과 소통하는 이해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 아이들과 살아갈 힘이 자연스럽게도 생겼어요. 특히 저 혼자만이 노력이 아닌수록 다양성을 존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번 유튜브 주연을 기계로 더 적극적으로 제가 대전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무엇이 있는지 열심히 찾아보고 즐겁게 살았습니다. 그리고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결혼 이주 여성분들이 있다면 힘내시라는 응원의 말씀도 덧붙입니다. 네. 저도 힘내고 여러분도 더 힘내세요.